오늘은 아무래도 호텔 사우나가 아주 개썩. 넵, 안녕하세요. 카운티 캠핑카에서 서식하는 남자, 인생을 모험하는 유튜버 캡틴 또라입니다. 두 남자의 겨울 제주 시리즈가 끝나고 새해 1월분 시작할 건데요. 22년도 12월까지 요트에서 일하다가 나와서 일자리를 구하던 중에 아는 형 소개로 호텔 사우나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모습들 영상으로 천천히 담으면서 이런저런 생각들 제주살이 근황 전하는 브이로그라 보시면 돼요. 일단 사우나 오픈 후부터 시작할게요. 새벽 6시까지 출근해서 청소하러 가야 됩니다. 아무도 없는 휑한 로비로 나와 리셉션을 지나면 일단 바로 옆에 수영장이 있는데요. 수영장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둡고 춥고 불도 안 켜졌고 사람도 없어 휑하지만 낮에는 많은 가족들이 놀러온 곳입니다. 원래는 사우나 말고 수영장에서 라이프가드 일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 얘기는 좀 이따 이어서 하기로 하고, 수영장에서 나오면 바로 옆에 사우나입니다. 네, 사우나는 마감때 모든 불을 끄고 오픈때 불을 켜요. 마감때는 모든 문과 락커를 열어놓고 오픈때는 닫아놓는거죠. 아마 저전타올이나 수건들을 보관하면서 내부가 젖어있으니 쉰내가 나지 않도록 환기시켜주는게 이유일 것 같아요. 어려운거 없어요. 그냥 신발장 문 닫고 락카 닫아주면 됩니다. 문 닫고 나면 바닥 청소기를 돌려야 됩니다. 구석구석 꼼꼼하게 이곳저곳에 먼지를 쓸어주면 돼요. 간간이 요령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크게 힘든 건 없습니다. 청소기 돌리고 나면 밑걸레로 닦아주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구석구석 먼지 털 같은 거 잘 모아주면 됩니다. 저기가 파우더룸이란 곳인데 특히 저기에 털이 많이 떨어져요. 청소기 돌리고 바닥 닦고 나면 사우나 입구 쪽에 바닥 타월을 펴줍니다. 씻고 나오면 몸에서 물 떨어지잖아요? 네, 수건으로 몸 닦을 때 떨어지는 물이 바닥까지 흐르지 않게 바닥 타월을 까는데, 아 뭐 수영장 다녀온 분들 중에는 간혹 물 줄줄 흐르는 채로 돌아다니기도 하고. 네, 다음은 파우더룸 청소입니다. 저기를 파우더룸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씻고 나서 스킨로션 바르고 바디로션 바르고 머리 물리고 하는 곳이죠. 스킨로션 보관하는 속에 머리털 빼고 먼지 닦고 거울 닦고 하면 돼요. 네, 조금 꼼꼼함이 필요합니다만 어려운 일은 전혀 아닙니다. 네, 다음은 탕 내부를 확인하는 일인데요. 크게 청소할 건 없습니다. 네, 전날 마감 근무자가 다 해놨으니 그냥 더블 체크라고 생각하고 빠진 부분 있는지 샴푸나 바디워시 모자란 건 없는지 체크하고 거울을 한 번 더 닦아주면 돼요. 네, 그렇게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다시 점검해주고 나면 오픈입니다. 이제 손님들 오실 시간이에요. 네, 오픈 근무자 혼자서 청소 다 해놓고 오픈해놓으면 대략 아침 8시쯤 직원 식당 가서 아침 식사하고 신관으로 이동합니다. 네, 지금까지 본관 사우나 오픈 청소였어요. 다음은 신관 사우나라는 거죠. 네, 신관은 본관이랑 다르게 일단 요금 차이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스위트룸, 특히나 더 비싼 객실이라는 거죠. 그 비싼 객실에도 사우나와 수영장이 있고 관리하는 업체는 하청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으로 관리를 돌려요. 뭐 이 얘기도 좀 이따 마저 하기로 하고. 네, 신관 오픈 청소도 비슷합니다. 열려있는 분들 다 닫아주고 두두두두두두둑둑둑둑 화장실 한 번씩 점검해주고 나서 청소기 쓱싹쓱싹 잘 밀어주고. 밀걸레로 쓱쓱 닦아주면 돼요. 탕 내부는 크게 건드릴 게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감 근무자가 꼼꼼하게 잘 청소해놨으니 간단하게 더블 체크만 해주면 되고요. 비싼 객실이라 그런가 손님이 두세 시간에 한두 명 올 정도라서 크게 더러워질 일이 잘 없는 곳이에요. 네, 그 다음도 마찬가지로 파우더룸 거울 닦고 덜 쓸고 먼지 털고 등등등. 제가 일하는 거 보면 알겠지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네, 적당히 요령껏 설렁설렁 여유있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신관 오픈 청소까지 잘 해놓고 나면 다시 본관으로 복귀. 와, 근데 신관에서 통유리창으로 보는 넓은 바다뷰가 완전 와. 네, 자 그렇게 여기까지가 오픈 청소 이야기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별거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청소하면 돼요.
오픈하고 손님들 오실 때는 카운터에 앉아서 응대해드리면 됩니다. 뭐 복잡하게 응대하고 그럴 것도 별로 없어요. 수영장 어디로 가나요? 알려주면 되고, 신발은 어디에 두고, 옷은 어디에 놓고, 비닐봉지는 어디에 있고, 뭐 이런 거? 네, 앉아서 멍 때리면서 시간 보내다가 밥 시간 되면 밥 먹고, 시간 되면 신관 점검하러 가고, 그게 업무예요. 오픈 근무는 아침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마감 근무는 오후 3시부터 밤 12시까지고요. 마감 근무는 좀 더 많이 움직이는 편이고 손님도 많은데 탕 내부 청소는 촬영하기 좀 불편해서 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알아서 수건 틈틈이 수건 빠지는 양 체크하면서 수건 개놓고 타월 개놓고 쓴 수건 모아놨다가 꽉 차면 비우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건데요. 수건 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일단 구직 활동부터. 네, 저는 제주도 와서 요트 일을 처음 해봤고 너무 즐거웠습니다만 요트 일을 할 때 면허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바다에서 일할 때 필수로 받아야 할 교육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객선 직무교육, 상급안전교육, 기관직무교육, 기관직무연한 뭐 등등등. 네, 기관사 기준으로 대략 4개 정도 됩니다만 항해사나 선장은 또 다르고요. 이 교육이 진짜 별건 아닌데 안 받으면 일을 못합니다. 기관사 자격증이 있어도 교육 미이수자면 부원이나 실습생 같은 위치에서 일하면서 교육을 받고 나야 법적으로 기관사 TO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상황. 예, 요트업계에 지원하는 다른 지원자들은 미리 교육을 받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트업체도 교육받은 사람을 우선으로 뽑는데 간혹 초보로 처음 온 사람은 진짜 사람 구하기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일단은 뽑아놓고 교육비 지원해주는데 1년 이내에 퇴사하면 교육비 환급이라는 조건을 걸어놓기도 합니다. 네, 자, 교육을 받아야 요트 일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럼 교육받으러 가야죠. 근데 문제는 여기가 제주도라는 겁니다. 교육기관이 없어요. 육지에서 받고 와야 합니다. 인천이나 목포, 부산으로 말이죠. 요트 일할 때 교육 잡아줘서 부산 가서 받고 와봤는데요. 교육 자체는 간단해요. 건설안전교육이나 화물면허 교육처럼 그냥 앉아서 시간 때우면 됩니다. 다만 그게 3일에서 5일 정도 걸린다는 거. 자, 모자란 대가리를 요리조리 굴려봅시다. 날짜를 잘 맞춰봐야 교육 3개 들으려면 2-3개월이 걸리고요. 최대한 빠르게 듣고 오려면 인천, 목포, 부산 다 겹쳐서 받아야 돼요. 왔다갔다 비행기 표값, 밥값, 교통비, 교육비 대충 얼마일까요? 아니, 돈만 문제일까요? 제주도에 캠핑카 놔두고 육지 가면은 애들은 누가 돌봐요? 그렇다고 캠핑카 갖고 육지 나가면 편도 25만원, 다시 들어왔다가 또 나가면 왕복 50만원, 백값만. 아니, 저는 부산에 얻어둔 전세 원룸을 비워놓고 캠핑카로 제주 살이 온 거예요. 게다가 부산에 가면 광안리 쪽으로 요트 업계도 많습니다. 즉, 제주도에서 다시 요트 일을 하기 위해 제 돈 들여 나갔다 오는 건 전혀 메리트도 없고 전적으로 손해예요. 제가 제주 살이 하러 왔다가 육지로 돌아가지 않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목적을 위해 시도할 방법이 아직 많다는 것뿐, 제주도가 좋아서 있는 게 아니라 육지가 싫어서 나가지 않는 겁니다. 제주 살이 온 여자들 중에 같은 목적이나 같은 꿈을 가진 사람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아, 취직하고 돈 버는 건 그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한테는. 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자를 만나려면 여자가 많은 곳에 가는 게 맞죠? 그래서 일단 호텔부터 와봤습니다. 아, 호텔 수영장 라이프가드를 지원했는데 출근 날짜 먼저 잡아놓고 면접 보러 왔더니 머리가 길면 안 된답니다. 라이프가드는 패스. 근데 같은 호텔에 같은 하청업체인 사우나에서는 받아주더라고요. 아, 물론 사우나 면접 볼 때 머리 길이로 지적할 수 있다고 밑밥 까는 거 봐서는 언제든지 머리 길이로 트집 잡고 잘라버릴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럼 저도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때려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술이나 경력에 따른 대우가 생기는 곳이 아니잖아요. 원청에서 하청으로 인력 관리하는데 그 하청업체가 자주 바뀝니다. 즉, 고용 불안정에 급여는 무조건 최저. 언제든 트집 잡히면 쫓겨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일자리가 아쉬운 것도 아니고 그저 호텔이라는 곳에서 일해보면서 오며 가며 마주치는 호텔 직원들이랑 친해져 보고 괜찮은 사람을 찾는 게 목적입니다. 단순히 그 목적 하나만을 위해 일단 입사해본 겁니다만 이게 말처럼 간단하게 풀릴 리가 없겠죠?
일단 하청 직원은 죄다 어르신 아니면 외국인입니다. 부모님 뻘 되는 분들이랑 무슨 얘기를 하겠냐고요. 나도 내 부모님이랑 말 안 하고 사는데. 하청 직원으로 원청 직원한테 말 걸고 대화하고 친해져 보려고 이래저래 시도는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업무 얘기 말고는 잘 안 받아줘요. 눈빛으로 말합니다. 친해질 생각도 없고 쓰잘데기 없는 얘긴 하지 말라고. 내가 연애 경험은 적지만 까인 경험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눈빛만 봐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네, 건질 게 없으면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나와야죠.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하니까. 한 달이면 충분했고 충분히 깽판 쳤고 트롤짓도 많이 해봤습니다. 아니, 입사 한 달을 채우기도 전에 경위서 한번 심할수 한번이면 충분했죠. 게다가 직원 주차가 안 돼서 근처에 공터에 주차해놓고 바이크로 출퇴근했는데, 아니 최저임금으로 밥시간 포함 하루 9시간 동안 집을 비우면서 일하는 게 상당히 귀찮았어요. 새벽에 출근하는 것도 밤늦게 퇴근하는 것도 정말 귀찮더라고요. 그리고 일하면서 시간을 기록하고 시급을 체크해보니 이게 돈이 좀 안 됩니다. 육지에서 중장비할 때는 정시 퇴근한 적이 잘 없긴 했죠. 야리끼리라고 해서 일찍 마치면 일찍 퇴근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매일 정해진 시간을 채우며 일하는 게 좀 어색하더라고요. 심지어 주 5일도 어색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이나 쉰다는 게 체감은 안 되는데 버는 돈이 적은 거는 체감돼가지고 쉬는 날에 인력 노가다 하러 다니게 됐어요. 물론 쉬는 날 놀러 갈 돈도 아깝고 하루 일당 12만원이라도 더 벌어야 생활비가 충당되는 느낌? 아, 내가 이러려고 제주살이 하러 왔나. 이거는 육지랑 다를 게 뭔가. 이래저래 헌타가 오고 상처도 받고 위로받을 것도 하나 없고. 그래서 오늘의 결론, 힐링하러 온 제주살이의 현타와 상처만 거듭되는 일상이야기 첫 번째. 호텔에서 일하는 여자랑 친해져 보려고 일하러 왔는데 건진 것도 없고 깽판이나 치다가 상처만 받고 나왔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 다음 이야기는 게스트하우스 1일 스텝 편, 맥도날드 알바 편, 고깃집 알바 편으로 준비해 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보죠.